전통시장으로 달려갑니다. 60초 잡아주세요. 상인 여러분, 10초 20초 너무 짧아요. 30-40초 아니죠. 제발. 50초 좀만 더. 좋다. 60초를 잡아주세요. 안성 중앙시장 짧아요. 아, 시작부터 풍성하죠. 축제구나. 덕이다 덕이. 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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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 저희 안성 중앙시장도 바오덕 축제와 함께하거든요. 자, 그럼 안성 중앙시장에서 마이크를 잡아라 출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마이크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상인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네, 필요하십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랑해? 아니요. 아니에요. 아,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콩닭입니다. 맛있는 소리.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항리 아나운서의 닭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 아, 무슨? 네. 자, 하나, 둘, 셋. 아, 매주 어려운 아, 연습 많이 하고 와야 되겠어요? 당황하셨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형님, 이거죠, 이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우, 전 안 되던데요. 연습하세요. 그 사이에 드디어 통닭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기대됐는데요. 빠바바밤 빠. 등장 등장. 짜잔. 굉장히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죠? 딱 보세요. 손가락이 힌트입니다.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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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니, 아니 닭다리가 있어요. 후라이드 치킨에 닭 다리 있네요. 아, 그렇죠. 닭발이죠. 닭발이 하나, 둘, 처음 보는. 셋. 어, 뭐야? 처음에는 두 개를 넣었다가요. 손님들이 두 개는 셋이 먹던 넷이 먹던 하나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오. 푸짐한 통닭 바로 아, 맛을 봤는데요. 발골. 야, 닭다리 이렇게 먹어야지. 와. 정성이 느껴져서 당연히 맛있는데 간도 잘 돼 있고 아,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치킨의 미식가로서 제 입에 딱 안성맛 중입니다. 와이! 꼭 드셔보세요.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필요하십니까? 네. 아, 노래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노래.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네, 내 점점 느려지죠. 선물.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박자를 가지고 노십니다. 아, 이거밖에 모르는데요. 가사도 모르는데 왜 노래 한 곡 땡긴다고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 아. 사랑꾼이셨어요. 동반자님 이리 오세요. 아. 부부가 소개할 먹을거리는요. 바로 국밥입니다. 어? 뼈도 한우 들어가고 고기도 예. 한우 들어가고 배추는 우리 강원도 배추. 이야. 안성 배추가 아직 조금 일러요 나오기가. 설득하십니다. 가격이 궁금했는데요. 예. 한우 국밥이 6,000원입니다. 한우 국밥인데요? 요만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닙니다. 한번 이 맛을 보세요. 정말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6,000원인 거예요? 네. 밥까지? 아, 그렇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오, 저희 많이 눈꺼풀 같은 게 저렴하게 안 나가니까 애기 예. 엄마하고 둘이 해고 있으니까는 착한 가격에 정성까지 담긴 한우 국밥. 아우, 맛이 제대로였습니다. 와. 고기가 네.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부드럽고 국물은 깊고 담백한데 개운해요. 여기에 함께하면 든든한 녹두전도 야, 있습니다. 오. 이 녹두전도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실 이 전 같은 경우는 이 전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어서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노래로 표현해 주실 거예요.
노래요? 얼마 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녹두니라라 맛있다 니리라 녹두니라라 맛있다. 리액션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나운서. 자꾸 시켜요, 자꾸. 그래도 한우 국밥은 꼭 만나보세요.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네,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어디? 국장이 이 품을 하시나 봐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말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네, 전화하자. 직접 아드님한테? 네. 이리 와. 그때 아드님이 등장. 아니, 복장을 제대로 다 찍고 오셨네. 얼굴 살짝 붙여주시면. 눈이랑 코가 닮긴 닮았는데. 아빠 닮았어요. 아, 얼굴 아버지 닮으셨어요? 아, 어머님은 그럼 뭘 닮으셨어요? 왜 나랑부터 키가 작아? 아, 아드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완성 시립 남사당 그 바우덕이 풍물단의 상임 단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죠? 저희는 직접 보고 들어야 그때 믿습니다. 따라 오시지.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와, 이게 뭐야? 아주 거대한 북이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우와, 진짜네! 실제로 공연에 쓰이고 있는 대북이라는 악기입니다. 귀한 북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특별히 대북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와, 크다. 그러니까 전화를 만반을 준비를 하셨네요. 마치 그 큰 보름달이 뜬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공연을 이렇게 무료로 봐도 됩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바우덕이 축제니까. 자, 기대하시고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말 멋졌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항민 씨 어떠셨어요? 저도 심장이 빵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 앞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냥 공연할 때는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제일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떨리고 긴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박수가 막 절로 나오는데. 아니 어머니 뭐 이제 환갑이나 칠순 잔치 때도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 때는 해드렸는데 어머니 때는 아직 띠로리 해드리지 못해서. 잘못하셨지요? 저 환갑 때는 골절돼서 못 얻어먹고 칠순 때는 콜라로 막 불어서 먹을 뿌게 없어서. 이유가 다 있어. 그렇군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나는 좋은 거야. 키만 빼고는 뭐 완벽하네요, 어머니. 키도 커, 나보다. 네, 키에 저렇게 만들어서 성공한 거지. 아들은 47년째 전통 시량을 지키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전통을 이어가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대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연, 그건 정말 이만큼이에요. 줄타기, 풍물놀이, 예. 그리고 덜미, 덧배기 놀음, 탈춤 놀음, 그리고 이제 살판, 제주넘기 이런 공연들이 다채롭게 아주 풍부합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공연을 어머니 모시고 갔나요? 아니요. 장사꾼이라 문을 못 닫아. 어머니가 안 닫으시는 거예요? 예, 예. 잘 봤어요. 진짜 이렇게 큰 대북 치는 건 처음 봤어요. 6시 되고야. 때문에 여러분, 안성중앙시장과 함께 축제를 더 신명나게 즐겨!